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기자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3 멀티미디어 개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정의인데요. 멀티는 멀티 많다, 미디어는요 매체,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합성어고, 굳이 번역을 하자면 다중매체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우리가 다중매체라고 번역해서 말씀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냥 멀티미디어, 워낙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와 영상 매체 또는 방송과의 결합으로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 멀티니까 그림, 이미지, 사진 마찬가지죠. 음성, 화상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양방향으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멀티미디어 특징,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합니다. 멀티미디어는 통합성이에요. 멀티미디어니까 당연히 통합이죠. 여러 개의 미디어가 통합되어 있는 거, 다양한 매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더라라는 거고, 통합성.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당연히 디지털 개념이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변환한다라는 거고, 방금 전에 배웠듯이 쌍방향, 양방향이에요. 사용자와 유저와 제공자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 쌍방향. 그 다음에 비선형성, 얘는 비선형이에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정보 처리의 흐름이. 그래서 멀티미디어 특징, 통합성,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성. 그래서 우리 암기 속성, 통이 비싸다 이거죠. 통이 비싼디, 통 비싼디,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통이 비싸다, 통 비싼디. 순간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비선형성이에요. 비선형성 조심하시고요. 멀티미디어 활용, 우리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오는 기술이죠. VR, 가상현실. 얘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을 갖다 버추얼 가미시키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상황을 설정하고 구현하는 기술. 그래서 우리가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주변 상황처럼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게 뭐야? 가상이죠. 가상. 말 그대로 실제 주변 상황처럼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버추얼 가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시스템, 그게 바로 뭐다? VR, 가상현실.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가상현실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럼요, VR이죠.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주문형 비디오,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문형 비디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VOD, OD,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온 디맨드, 주문에 의해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럼 MOD는요, 뮤직 온 디맨드. 저희 교재에도 2단 쪽에 넣어드렸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비디오 온 디맨드, 사용자 주문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영화, 드라마, 뉴스 등의 비디오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즉시 전송해주는 서비스. 언제요? 사용자의 주문에 의해서 온 디맨드. 됐죠? 비디오 정보를, 음악을 주는 거는 MOD, 뮤직 온 디맨드.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절대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VCS,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컨퍼런스가 회의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VCS. 당연히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TV 화면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원격으로 회의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화상회의 시스템, VCS. 그 다음에 CAI,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또는 ADD,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응용한 학습 지원 시스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개인에 따라 맞춤형 교육까지 가능한 자동 교육 시스템 CAI, 이것도 알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 PACS, 조금 용어가 어려워요. 픽처라는 건 이제 이미지, 사진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격 진료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병원에서
사진 많이 찍잖아요. MRI CT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픽처 아카이빙 그걸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서로 주고받겠다라는 거죠. 원격 진료 그래서 의학 영상 정보 시스템 PACS 방금 전에 본 거 그다음에 동영상 진료 시스템 보건 종합 관리 시스템 HMIS라 그래요. 헬스죠. 헬스 그래서 원격 진료 PACS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 요즘 같은 우리 뭐라 그래요? 언택 근데 온라인으로 만나자 온택 시대에서는 키오스크 비대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주문을 할 때 이 키오스크로 커피숍에 가면 요즘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언택트 시대에서는 정보 안내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정보의 전달에만 사용되는 컴퓨터고 고속도로 설치된 교통 안내, 건물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입주한 기업의 안내용. 요즘 커피점에도 많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주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키오스크 중요합니다. 정보 안내기.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증강현실이라고 시험 문제 안 내요. VR처럼 AR입니다.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현실에다 무언가를 증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세계와 관련된 3차원의 부가 정보를 제공 3차원의 부가 정보가 바로 증강현실이에요. 정보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또 요 두 개를 합쳐놓은 MR이라는 게 있어요. MR Mixed Reality 또는 Merged Reality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요. 요번에 멀티미디어 시스템 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컴퓨터인데요. 요즘은 예전에는 MPC 멀티미디어 PC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PC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시절에는 멀티미디어 PC라 그래가지고 따로 CD-ROM, DVD, 영상보드, 심지어 사운드 카드를 따로 뭐 요즘은 다 내장되어 있거나 그렇지만 모니터도 이제 더 좋은 걸로 사양을 좋게 만들어 멀티미디어 구현이 가능한 컴퓨터를 우리가 MPC, 멀티미디어 PC 이렇게도 불렀다고요. 근데 요즘은 모니터 자체도 워낙 커지고 그죠? 사운드 카드 성능 좋아지고 영상보드 그래픽 카드 따로 설치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의 다 내장이지만 그러니까 이 멀티미디어 PC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어요. 우리 개인용 컴퓨터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MPC 1, 2, 3 이렇게 레벨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PC 규격을 만족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뭐 정말 옛날 얘기가 됐네요. 워낙 사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입력장치 뭐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다 아시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태블릿 다 아시는 얘기고 출력장치도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자체는 뭐 출력장치라기보다는 기본 장치죠. 하지만 소리가 출력이 되니까 출력장치 개념이고 사운드 카드 멀티 비전 프로젝터 그다음에 VCR 이런 거 다 출력장치고 그다음에 처리장치는 당연히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DSP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거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그다음에 데이터 압축 기술 그다음에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HDD SSD 다 기억나시죠? CD-ROM 요즘 CD-ROM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DVD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통신 장치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 변복조 장치 그리고 다 배웠잖아요. ISDN ADSL HDSL VDSL 케이블 모뎀 그 다음에 영상 처리 장치,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TV 수신 카드, 비디오 카드, 그래픽 빠르게 하는 그래픽 가속 보드, 엠펙 보드 이런 것들. 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멀티미디어 장비 가겠습니다. 스캐너는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이거는 뭐 사진이나 그림을 갖다가 이제 파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D 스캐너도 있어요, 요즘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2D 스캐너고 3D 스캐너도 있다라는 거고 디지털 카메라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캠코더 요즘은 이 디지털 캠코더가 많이 무색해졌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이 뭐 사진, 동영상 작업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MPEG 카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된 영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MPEG 카드, 그 다음 프레임 그래버 보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카메라로 촬영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 캡처, 그래서 편집, 저장하는 개념, 프레임 그래버 보드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컴퓨터 내에서 생성된 영상 정보, 그 다음에 TV와 같은 그 외부 영상 정보를 중첩한다는 거니까, 이 오버레이가 무슨 뜻이냐면 중첩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중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보드,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픽을 좀 빠르게 하는 그래픽 가속 보드, PC에서 3D 그래픽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고, 특히 고속의 렌더링을 요구하는 게임의 경우 특히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이게 렌더링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건 뒤에서 또 배워요. 그래서 렌더링 속도를 향상시킬 때 그래픽 가속 보드를 쓴다라는 거. 멀티미디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10 요즘 그죠? 맥 OS도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재생 소프트웨어,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도 미디어 플레이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용 소프트웨어, 이것도 뭐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에서 편집용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바로 편집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디렉터라든가 예전에 멀티미디어 툴북, 프리미어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소웨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한 제작 프로그램. 자, 이거는요 어떤 제작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림 방식으로 다 다운받기 전에 보는 거, 우리 스트리밍이라 그러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스트림웍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리얼 오디오, 그다음에 비디오 라이브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는 업체 기준으로서 생겨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 웹사이트 제작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웹사이트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 나무 웹 에디터 이런 거 있었더라. 드림이버, 그 다음에 플래시,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어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런 게 있었더라 정도 알고 가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멀티미디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